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해결받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제가 그 평소에 제가 원래 화를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좀 화가 좀 많아진 것 같고 그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집에서 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계속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이제 봄이랑 여름 뭐 정리 한번 싹 이게 하자. 남편이 맞나 싶지.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는데. 그럼. 수시로 계속 말을 해줬는데도 그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내 말이 너무 약한가라는 것 때문에 약간 뭐 이씨 뭐 약간 이런 좀 자극적인 단어를 좀 선택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. 근데도 계속 반복이 돼요.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제가 화를 너무 많이 내요. 그래, 화내는 내 자신이 그러면 다나 씨가 좀 약간 에너지예요. 억울하다 그럴까?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조금 감정적인 가해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남들이 보면, 제3자들이 보면. 그러니까는 나쁜 사람은 제가 돼요. 맞아. 겉으로 그냥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제가 되게 막 억세고 그냥 원래 성격이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. 그렇죠.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. 원래 제 성격이 제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.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벽에 대고 얘기를 하면 언니의 소리가 커지잖아요. 그쵸, 안 들어주니까. 처음에는 제가 나긋나긋하게 제가 서로 대화로 통해서 하려고 했죠. 근데 그게 안 되니까. 근데 대화가 맞아. 안 돼요. 그리고 뭐를 제가 바랬을 때 본인은 그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다음에는 자기가 잘하겠대요. 항상 그 시점에 결혼한 후에는 자기는 변한다, 잘할 거다라고. 연애할 때 그런 식으로? 남자들 다 그러지. 근데 저는 그걸 또 믿었죠. 왜냐면 결혼 안 해봤으니까. 순진하게 잘하겠지.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엄영수 선배님 댁을 한번 갔었는데 결혼도 는데요, 다나 씨. 여러 번 하네요. 여러 번 하네요. 일단은 가장 큰 고민은 이제 그거네요.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인가? 그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이제 마음이시네요. 네.